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짜자잔. 제가 오늘 가을을 맞이해서 메이크업 룩총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 샷 팔레트가 출시를 했어요. 출시가 되자마자 반응이 정말 뜨겁고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시동 드릉드릉 걸고 제가 셀프 화보 촬영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었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 샷19 팔레트에 미니 버전인 6구 팔레트. 이 6구 팔레트가 훨씬 더 휴대성도 좋고 활용도가 높아서 이번에 이 6구 팔레트로 제가 메이크업 룩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은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이렇게 화려한 주인공 느낌의 메이크업까지 짜자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룩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순정 판테스 사이드 시카 밤이에요. 간단하게 스킨 로션을 바르긴 했는데 제가 요즘 피부가 조금 예민해서인지 턱에 이렇게 뾰루지가 또르르르륵 하고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요즘에 화장하기 전에 쓱쓱쓱 발라주는데 괜찮아서 제가 오늘 같이 들고 왔어요.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원래 가을에는 좀 촉촉하고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제가 자주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도 길어지고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한 파운데이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이 더블 래스팅은 제가 쿠션 버전도 진짜 진짜 잘 썼는데 그 쿠션이 진짜 안 묻어나면서도 편안한 쿠션? 얇게 브러쉬로 펴발라주면 확실히 묻어남이 적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 조금 더이 제형감에 시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저는 퍼프보다는 이 브러쉬를 조금 더 추천을 해요. 특히 이거 피카소 브러쉬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컨실러는 에뛰드 하우스 비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 라이트 바닐라입니다. 요즘 조금 피부가 예민한 기간이라서 그런지 턱에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트러블 자극도 없어서 완전 만족스러웠는데 확실히 좀 예민한 기간? 얘는 진짜 컨실러 바른 것처럼 살짝 두껍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보통 촬영할 때 자주 써주고 있어요. 피부 진짜 뽀송뽀송하죠? 뭔가 애기 궁둥이 같이? 뭔가 반질반질 뽀송뽀송? 완전 마음에 들어. 에뛰드 하우스 피치 속 팩트! 기름종이 팩트인데 얘 써줄 거예요. 얘가 유분감을 쫙 하고 빨아들여줘서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한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뽀송뽀송한 피부가 좋아서 이 기름종이 팩트 들고 다니면서 툭툭툭 올려주면 오후에 화장이 번졌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슬림 아이브로우입니다. 얘는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제가 첫 번째 룩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MLBB하면서도 촬영을 했을 때도 좀 맑고 소프트한 느낌으로 찍었거든요. 눈썹을 그릴 때 모발 색상보다 한 톤에서 반톤 정도 밝게 올려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로 살짝 스포를 하고 난 뒤로 문의가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언니, 아이섀도우 못 썼어요? 라고. 얘는 에뛰드 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샵이라고 해서 가을 신상 팔레트 19로 나온 제품인데 구성이 진짜 너무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오렌지 브라운에서 카멜을 담은 컬러 쉐이드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짜 발색과 밀착력이 정말 좋아서 로드샵에서 보기 힘든 퀄리티 미니 버전이 출시가 됐거든요. 짜자잔!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6구 팔레트는 훨씬 더좀 알찬 구성? 쉐이디도 뭇펄, 글리터, 쉬머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6구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6구 팔레트에는 이렇게 미니 브러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미니 브러쉬가 코 쉐이딩 그리고 눈 음영 넣어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오늘 같이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브라운 컬러로 깔끔하면서도 정말 간단한 꿀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이 카멜 브라운 색상 하나만 발라도 눈화장이 끝날 정도로 컬러감이 정말 정말 제 취향이에요. 특히 지금 사용하는 에뛰드하우스 브러쉬랑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 카멜 브라운 색상 하나만 쓱쓱 발라줘도 눈화장이 끝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따로 테크닉 필요 없이 그냥 브러쉬로 쓱쓱쓱 발라주는데도 그냥 눈화장이 벌써 완성된 느낌이죠. 그리고 카멜 브라운 색상 남은 컬러로 콧대 쉐이딩도 살짝 넣어주고요. 콧볼 쉐이딩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 레더샵 팔레트의 전체적인 컬러 구성이 굉장히 웜하다 보니까 쉐이딩을 넣었을 때는 쿨톤보다는 웜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하우투 방법이고요. 브러쉬의 모양이나 굴곡이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져서 코 쉐이딩을 넣었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눈화장 기초는 거의 끝났고요. 눈에 올렸을 때 컬러가 진짜 예쁘게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고 지금 저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조금 세심하게 블렌딩 시켜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클래식 브라운 색상 사용해줄게요. 완전 간단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라서 눈 꼬리 부분만 살짝 연장해주듯이 섀도우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 점막은 안 채우고 딱 섀도우로만 눈 꼬리를 연장시켜줄 거예요. 이때 눈꼬리는 처지지 않게 일자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연장시켜주세요. 짜잔!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고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쓰는 꿀조합 마스카라 3종 세트인데 일단 이 3개만 있으면 진짜 저처럼 속눈썹 숱도 없고 처진 속눈썹도 진짜 끝장나게 쫙 올려줄 수가 있어요. 특히 사진 찍을 때 진짜 진짜 필수거든요. 에뛰드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스 더 포 퍼펙트 래쉬입니다. 확실히 사용했을 때 마스카라가 더 바짝 오랫동안 컬링이 유지가 돼서 속눈썹이 힘 없고 처지신 분들한테 필수예요. 다음 에뛰드 래쉬 펑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브라운입니다. 오늘 좀 브라운브라운한 메이크업이라서 마스카라도 좀 브라운 색상 사용해줬고 베이스 깔아주고 이 마스카라를 올려주면 진짜 깔끔하게 잘 올라가요. 완전 바짝 올라갔죠? 진짜 바짝 올라갔죠? 얘는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올라가는 게 장점? 이렇게 속눈썹이 바짝 올라간 뒤에 마무리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쓰는 에뛰드의 탑코트! 이게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요. 탑코트 쓰면서 속눈썹을 한 번 더 바짝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저는 얘를 사용해서 속눈썹끼리 살짝 뭉쳐줄 거예요.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주면 뿌리까지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서 훨씬 더 선명한 눈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아이라인 그리지도 않고 섀도우랑 속눈썹으로만 연출을 했는데 이쁘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어떡해. 블러셔는 에뛰드의 러블리 쿠키 블러셔 무화과 토스트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에뛰드의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 저는 블러셔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촬영을 할 때 러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볼 앞쪽, 완전 앞광대 위주의 블러셔를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광대 올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웃었을 때 여기 이렇게 빵실빵실 올라와서 훨씬 더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립은 요걸 사용했는데요. 에뛰드의 선셋 피크닉이에요.
이제 다음 두 번째 메이크업 룩도 해볼 건데 이제 눈썹이랑 베이스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만 호로록 하고 바꿔줄 거예요. 이번에도 플레이컬러 아이즈 레더샵 미니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같은 팔레트에서 완전 색다른 메이크업 룩을 연출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처음 색상은 카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아까 처음에는 카멜 브라운 색상을 눈 애교살까지 전부 다 발랐다면 이번에는 언더 삼각존에만 살짝 발라서 애교살을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고요. 이 카멜 브라운이 진짜 활용도가 높은 컬러라서 저는 베이스, 포인트, 데일리 때 거의 다 매번 사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장되어 있는 레더샵 섀도우 브러쉬로 툭툭툭 가볍게 문질러주듯이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번에는 골드버클의 글리터 색상이랑요, 클래식 브라운 두 가지를 섞어줄 건데요. 아까는 브러쉬 방향이 세로였다면 이번엔 가로로 눕혀가지고 면적을 가로로 넓게 블렌딩을 시켜줄 거예요. 가로로 눕혔을 때는 블렌딩을 시켜주기 좋아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쌍꺼풀 안쪽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언더의 삼각존에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다음 가장 진한 클래식 브라운 색상을 한 번 더 사용해줄게요. 지금까지는 음영을 넣어줬다면 이제는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줄 텐데 제가 두 번째 룩에서는 살짝 고양이상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올려줬거든요. 이 클래식 브라운 색상은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눈썹을 그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전 오늘 아이라인 대신에 눈매를 조금 더 세심하게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브러쉬에 살짝 남아있는 색상으로 눈썹을 조금 더 짙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로만 느낌을 잡아줬는데 확 좀 다르죠? 좀 더 음영감이 깊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사실 이 팔레트 하나로 충분히 다양한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글리터를 좀 더 넣어주기 위해서 골드 버클 컬러로 조금 더 글리터 올려줄 거예요. 동공 가운데만 쓱쓱쓱 손으로 발라줄게요. 언더 애교살에는 비즈 장식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 안에서 버릴 색상이 하나 없는데 얘가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고 진짜 섬세하게 올라가고 밀착력이 좋아서 가루날림이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번에는 속눈썹을 붙여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건데 엘라샤 속눈썹의 3번이에요.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진짜 속눈썹을 하나씩 다 붙이거든요. 한 칸씩 잘라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통 속눈썹을 한 칸씩 잘라서 점막 부분에 쿡쿡쿡 붙여주세요.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면 진짜 한 가닥씩 쿡쿡쿡 넣어준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점막 위에다가 붙이잖아요. 점막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티도 안 나면서 더 깔끔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래쉬 펑클픽스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오늘 약간 좀 블랙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서 마스카라도 블랙으로 깔맞춤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래쉬 펑클 진짜 잘 써주는데 확실히 깔끔하면서도 바짝 올라가는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마스카라만 간단하게 해줬는데 진짜 예쁘게 올라가죠? 속눈썹끼리 조금씩 뭉쳐서 더 선명해 보이는 눈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제가 잘 썼던 오늘의 베스트 컬러 뭔지 다들 아시죠? 처음 사용했었던 이 카멜 브라운 색상으로 약간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 건데요. 제가 촬영날 얘로 약간 블러셔처럼 연출을 해줬어요. 약간 잘 익은 카라멜 같지 않나요? 웜톤 분들이 쓰기에는 블러셔로도 괜찮아서 제가 촬영날 그냥 쓱 발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쉐이딩으로는 에뛰드 하우스의 페이스 컬러 쉐이딩 미디움 타이트인데요. 코 음영이랑
얼굴 윤곽도 바짝 잡아줄 거예요. 립은 에뛰드의 파우더 루즈 틴트의 레더 브라운입니다. 저 오늘 메이크업이랑 레더 브라운이랑 너무 찰떡이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떡해. 제가 에뛰드 하우스 레더샵 팔레트를 받아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너랑 나랑 아랑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에뛰드 하우스 레더샵 팔레트 미니 브러쉬 키트는 정가 21,000원인데요.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은 정가 12,000원으로 총 정가 33,000원에서 너랑 나랑 아랑에서만 40% 할인된 금액으로 19,800원이에요. 그러면 에뛰드 하우스 미니 레더샵 팔레트 하나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40%면 정말 저렴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너랑 나랑 아랑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랑 CS 매니저님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40% 할인된 금액이 19,800원이면요. 정가 미니 레더샵 팔레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겟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